그래도 혈당 관리를 아무래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 보는데도 아내분이 신중하게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저런 야채 같은 거 살 수가 없, 살 줄 몰라. 사가지고 가면 맨날 야단 보죠. 여기서 사요. 뭐 고르는 거야? 양지. 근데 양지도 기름이 없는 걸로. 양지가 기름이 없는 걸 먹어야 돼? 너무 기름. 선생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진짜 잘 몰라. 그러면 음식 사는 거는 정말 난 못 살겠어. 너무 가요. 아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당뇨 건강을 위해서 이게 발 마사지를 좀 해야 돼. 이렇게 족부 궤양이 없어야 돼. 이게 상했다 그러면 걷잡을 새 없이 나중에 잘리게 된다고. 그렇죠. 아, 늘 이렇게 당뇨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아니, 난 저... 저기 발 마사지는 예. 예민하게 해. 오. 그냥 앉으면은 항상 그렇게 주물러요. 왜냐하면 그 우리 동료 중에 하나가 저 족부궤양 때문에 발 자른 걸 내가 봤거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사실 이 피 속에 당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가볍게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해주시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메뉴가요? 당뇨 영양식하고 계란 삶은 거 하고. 계란 삶은 거? 네. 계란 삶은 거보다도 감자. 감자. 감자 삶은 거. 그래, 감자를 먹자. 예. 그렇게 때우자고. 예. 오케이. 이거 당뇨 영양식. 아, 고소하다. 혈당도 안 올라가고 먹기도 간편하고. 당뇨 합병증 걱정 때문에 발 마사지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요. 특별히 더 신경 쓰는 이유가 있으세요? 글쎄, 내가 요새 좀 이 발이 좀 저린 듯한 그런 감이 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 내 손으로 좀 주물러주면은 이게 더 쉽게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 양태초 씨가 걱정하시는 그 당뇨 발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같은 봄에 더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날이 풀려서 등산이나 산책을 자주 하다 보면 발에 상처가 나기 쉬운데 당뇨병이 있으면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칫 당뇨발이라고 하는 그 족부궤양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뇨발은 세계적으로 30초에 한 명씩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대표적인 합병증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당뇨병이 있으면 좀 싱겁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싱겁게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슴슴하게 먹을 땐 슴슴하게 먹고 짜게 먹을 땐 짜게 먹어야지. 네, 선생님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요. 네, 그렇지만 양택주 선생님께서 이제 혈당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좀 간을 싱겁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당뇨병성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다 고식, 이 식단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전화고식은 싱겁게 먹는 저나트륨과 또 식이섬유를 먹는 고식이섬유를 합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채소에 많이 든 식이섬유는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식단 관리를 잘 하시니까 이제 당뇨병 27년 차인데도 혈당도 이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이제 기력이 없다고들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은 뭐 60, 70대보다도 지금 체력은 좋은 상태 아닙니까? 이제 매일 헬스장 가는데 네. 뭐 당뇨가 있는데도 체력 좋다고 60, 70대 이제 이 아우들이 이제 놀래지. 네. 아니 그리고 공연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2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네, 네. 뭐 그 정도 견뎌내는 체력이 뭐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 힘들어요. 저 산비자 씨하고 옛날에 할 때 네. 저 뭐 늙은 부부 이야기라는 거 했는데 네. 삼이자 씨 업고 한 30분을 어? 무대에서 하는 게 있어요. 와, 그래요? 근데 이제 삼이자 씨가 좀 무겁더라고. 내가 좀 고생을 했어. 네. 여보 미안해. 체력이 되니까요. 네. 잘 보고 공부해야 돼요. 네. 선생님 관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두부. 사모님이 고르시는 재료 하나하나가 참 좋은 재료들. 그렇죠. 예. 아, 두부 좋죠. 맛있죠. 예. 아, 아까 기름기 없는 걸로 보이셨거든요. 예. 네? 아, 미역국에다. 미역국. 네. 예. 내가 미역국을 제일 좋아해요. 예. 정말 지금 딱 식단이 혈당 관리가 절로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혈당 관리를 떠서 너무 맛있는 그죠? 먹는 반찬이네요, 그죠? 네. 어? 근데 보통 처음에 이제 국을 먼저 뜬다든가 이럴 텐데 채소를 먼저 드시네요, 선생님?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래서 당이 덜 올라오게 그렇게 해서 식사 순서가 그렇게 된다 이거지. 채소 먹고 고기 그리고 밥 이 순서대로 먹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야채를 먹었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고기. 와, 저 매일 저렇게 먹고 싶어. 맛있겠다. 아. 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꾸로 식사법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검은 콩밥을 함께 드셨는데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밥입니다.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인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셔야 혈당이 낮아지는데요. 백미 100g을 기준으로 GI 지수를 살펴보면 84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함께 드셨던 검은 콩은 100g 기준 GI 지수가 25로 굉장히 낮아서 콩밥으로 활용해서 드시면 밥 한 그릇 전체 GI 지수가 낮아지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고 또 바로 운동하러 나오셨나 봐요. 걸음걸이 보면은 정말 예. 뛰신다. 보통 얼마큼 운동하세요? 그냥 보통 1시간. 1시간? 와, 1시간 뛰신다고요? 와, 이게 야, 대단하시다, 진짜. 우리 집 앞이 이래. 네. 아, 동네 좋네. 아, 진짜 상쾌하네. 아,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살이 찌고 여러 가지로 소화기도 문제가 있고 그냥 건강이 악화가 되는데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웬만한 50대도 한 시간을 저렇게 뭘 가볍게 뛰시지만 저렇게 뛰기가 한 시간 못 뛰어요. 네, 네. 한 시간 못 뛰어요. 한 시간 동안 빠른 걸음으로 해도 못 해요.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예. 혈당 관리 잘 하시니까 당뇨 27년 차신데도 이렇게 건강하신 건가요? 와, 저 쉽지 않은데. 식후 30분 후에 운동을 하면 근육이 몸속 포도당 흡수를 더 잘해서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 조절이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식후 운동을 가볍게 하셨으면 합니다. 야, 와, 선생님 체력 좋으시다. 사급표기. 뛴 상태에서? 자,
자세가 너무 좋으시다. 아, 코어도 좋고. 근력이 엄청 좋으시네. 진짜 코어가 진짜 좋으시다. 네. 출렁이지 않고 딱 저렇게 하시잖아. 저기서 저렇게 해가지고 늘렸어. 아. 저 푸시업 숫자를. 네. 저기서 50번 넘어 60번까지 해봤어. 와, 대단하시다. 20번 하니까 지쳤다. 생활 하나하나가 다 관리시네요, 정말. 와. 아유, 운동을 했더니 출출하네. 아, 혹시 또 당뇨 영양식을 챙기시는 건가 봐요. 운동하고 나면은 저 출출하잖아.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은 혈당도 잘 안 오르는 것 같더라고. 저 당뇨식이 저게 굉장히 고소해. 아주 고소하게 맛있어. 마누라 덕에 삽니다. 여보 고마워.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혈당 잡는 식단의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자, 치솟는 혈당 잡는 식단의 비밀, 그 첫 번째는요. 네. 혈관에 좋은 지방인 단일 불포화 지방산, 약자로 뮤파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요, 사실 체내에서 합성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뭐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뭐 올리브유, 포도씨유 이런 데 이제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당뇨 환자에게는요, 이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하지만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의 섭취는 오히려 당뇨 환자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뇨 관리에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혈당 수치 개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고단일 불포화 지방산 식단과 탄수화물 식단을 비교했더니 고단일 불포화 지방산 식단을 섭취한 군에서 공복 혈당이 0.57, 중성 지방이 0.29 나노몰포리터가 더 낮았고 또 체중은 1.56kg이 더 적었다고 합니다. 네, 양택조 씨가 식단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잘 돼서 당뇨를 앓으신 지 27년 차가 됐다고 하기에 놀라울 정도로 혈관 나이가 사실은 어리게 나왔습니다. 네. 놀라울 정도. 혈관 나이가 무려 3.8세나 어리게 나왔는데요. 이게 왜 놀랍냐면 이미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혈관 건강이 정말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나이에 비해서 3.8세나 어리게 나왔다는 거는 그동안 관리를 참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기분 좋네. 드디어! 좋은 게 나왔습니다. 혈관 나이가 3.8세 어리게 나온 혈관이 좋다는 거잖아요. 아유. 근데 이게 또 당뇨가 있으면 사실 이게 또 힘든 게 달달한 거를 못 먹는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저도 진짜 단 거 좋아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단 거를 어떻게 잘 참으세요? 나는 젊었을 때는 초콜릿을 달고 살았다고. 그런데 요새는 안 먹으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는 지금도 커피 먹을 때는 이 계피가루하고 네. 저기 저 꿀을 넣어서 먹어요. 근데 나는 꿀도 안 먹고 그냥 커피만 마시거든. 안 그러면 거의 일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양택조 선생님처럼 단맛이 당뇨병에 안 좋은 건 알지만 실은 이거를 아예 안 드시고 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치솟는 혈당 잡는 식단의 비밀, 그 두 번째로 바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건강한 단맛을 먹자입니다. 단맛을 내지만 GI 지수가 낮아서 천천히 흡수되는 팔라티노스라는 천연당이 있습니다. 실제 혈당 상승 속도인 GI 지수가 낮은 편이라서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GI값을 살펴보면 포도당이 100일 때 설탕은 60, 팔라티노스는 32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
허겁지 씨의 인슐린 최고 분비치는 식후 30분째 470.1이었는데요. 이 팔라티노스 섭취 시에 인슐린 분비 최고치가 식후 60분째에 227.8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또 단맛인데도 당을 좀 덜 올린다고 하니까 같이 헬스하시는 선생님께 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이런 거는 좀 다라고 하시고. 나처럼 단맛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거 희소식이네. 맞습니다. 지선은 혈당 잡는 식단 관리법도 있을까요? 네, 혈당 잡는 식단 관리를 위해서는 그 여주와 돼지감자 같은 음식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여주에는 카란틴 외에도 그 식물 인슐린인 피인슐린, 뭐 플랜트 베이스드 인슐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포도당이 간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도와서 혈중의 당이 남아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돼지감자에는 이눌리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오늘 그 전문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요.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팔라티노스, 네. 포화지방산, 네. 인슐린. 오, 저보다 저보다 더. 네, 식물성이 들어가죠. 식물성, 네. 인슐린. 예, 네, 불포화지방산도 단일이 들어가야죠. 네. 당뇨 영양식 섭취 시에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당뇨 영양식을 식사 대용으로 드실 때는 두세 팩을 드시고요. 그다음에 식사와 함께 드신다면 식사량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나 요구르트와 같은 산성 음료와는 섞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원료 성분 확인하시고 드시길 권유드립니다.